머리카락 엄청 많아. 뭔 탈모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자 머리카락 길어서요. 돌돌이 돌돌이 돌돌이야 된다.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뭐긴요. 오메 오메 오메. 치워야 할 것들이죠. 아 우리 너무 더럽게 살았다. 저희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날이 일주일에 한 번 있거든요. 솔직히 그 전날 바짝하고 그 나머지 날들은 저희가 숨쉬고 살 수 있을 만큼만 한 것 같습니다. 아~ 양심적으로. 아니, 두 번은 하지 않았나? 한 세 번 했어. 그럼 세 번. 카페트 왜 이렇게 더러워졌냐? 이거 다 너가 음식 먹고 흘린 거 아니야. 지워지네, 지워지네. 이번 주는 설거지 자기가 하는 거야? 설거지는 내가 할게. 아, 진짜? 그 옆에 분리수거 너가 해. 설거지를 내가 할까, 그러면? 아니, 분리수거 네가 해. 밑에 내려갔다 와야 돼. 저런 수칙을 정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 없어. 아예 없어. 아니요. 좀 규칙을 좀 어기긴 했어요. 많이 어겼죠. 어느 순간에 그게 좀 흐지부지 됐단 말이에요. 지금 벌금 한 10만 원? 10만 원 정도 모았어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큰일 났어. 왜, why? 빨리 일로 와봐. 싫어. 빨리, 큰일 났다니까. 왜요? 나 이거 좀 올려줘. 아, 나 저럴 줄 알았어. 이거 걷어달라고 할 줄 알았어. 아, 맨날 동생 저렇게 야 빨리 와봐 야, 그리고 불 좀 꺼 맨날 그러잖아요. 리모컨 좀 갖다 줘. 리모컨 좀 갖다 줘. 아 진짜 씨.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자. 뭔 냄새야 이게? 음식물 쓰레기. 어, 야, 톱 같은데? 내가 이 고통을 견디고 아까 했다고. 오. 심각해. 저 정도로? 저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아, 오빠는 오빠가 하세요? 음식 네, 버리기? 재활용 음식물 다 제가 해요. 아, 진짜? 네. 아이키 씨는요? 아, 저는 제가 못해요. 저도 음스 냄새를 아, 못 견뎌가지고. 근데 저렇게까지 나가거든요. 좀 과하신 것 같아요. 저도 저렇게까지 이러지 않고 입덧 아니에요, 입덧? 확실히 초보 동거 커플인 게 느껴지는 게 아직은 뭔가 이렇게 시스템이 맞아, 명확히 맞아. 정리가 안 된 느낌? 토하지 마, 삼. 어, 야, 너무 힘들다, 이거. 갈게. 대충 하고 있어. 평소에 이게 자주 안 했던 게 티가 난다. 그러니까 세민 씨가 평소엔 하고 준석 씨가 이번에 처음. 왜냐면 저런 게 속에 막 몇 신무더기가 있을 거 아니야. 훌훌해, 훌훌. 와, 끝! 앞으로 제때제때 좀 청소를 하며 살자. 오. 배는 안 고파? 조금, 약간 출출. 나가서 먹을까 했는데. 응. 아니 우리 식비 아끼기로 했는데 좀 집에 있는 거 냉장고 좀 털어가지고 뭐 그냥 대충 먹자. 먹을 게 있나? 몰라 한번 봐야 돼. 한 이번 주까지는 먹어야 될 거 같은 계란과 김치 마늘
파. 참치 있다, 참치. 아, 돈 생겼는데 그냥 참치 하나 먹어. 그냥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어. 아, 근데 또 냉장고 털어먹는 맛이 있거든. 약간 한 끼 굳잖아요, 식비가. 제가 김치찌개 할 줄 안다 그랬지? 두고 봐야 돼. 어, 할 줄 안다, 왜? 옛날에 한 거지, 옛날에. 너 그 자신 있다 했잖아. 김치찌개? 그걸 찾아봐야 돼? 응. 아니, 난 치킨집에서 떡볶이 많이 만들어봤어. 떡볶이는 진짜 할 수 있어. 고추장도 넣었는데, 여긴? 아니, 고춧가루만 있어도 돼. 아. 이게 뭐야? 내가 생각한 고춧가루가 아니었어. 와, 지옥이 있다면 여기 아닐까? 진짜 어떡하? 그 다음에 계란 볶음밥. 계란 짱 많아. 계란 거의 한 10개 넘게 있어. 계란 볶음밥, 계란 후라이. 계란찜. 계란. 너무 계란 범벅이. 뭐 닭이야? 아니 뭘 범벅. 알파티 뭐야? 그럼 내가 김치찌개 할게. 할 수 있어? 응. 잘해야 된다. 오늘 써야 될 재료야. 김치, 참치. 계란찜 할 거야? 할 수 있나? 한번 찾아볼래? 네, 한번. 한번 보자. 오, 자완무시 알지? 응. 그 푸딩 느낌으로. 응. 그거 하나 해줘? 할 수 있어? 아이,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 아이, 저거 못 만들어. 저거 진짜 쉽지 않아요, 자완무시. 너튜브가 다 버려놨어. 그러니까 막 고급 일식집 가야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얼마나 넣으라는 거지? 제발 내가 이번엔 성공할 수 있겠지? 부디. 근데 다진 마늘 쓰라 그랬는데 그냥 내가 이거 썰어서 넣어도 되겠지? 다지면 되지. 제발 이번엔 성공하지. 오, 야, 김치 냄새 좋다. 와, 김치 냄새 좋다, 근데, 진짜. 그지? 이렇게 만드는 게 맞겠지? 근데, 참치 거기에는 계란 안 들어가지? 계란은 라면에나 들어가는 거겠지? 김치찌개에 계란을 넣는다고? 안 들어가겠지, 아무래도. 김치찌개에 계란 들어간 거 먹어본 적 있어? 엄청 것 같아. 저번에 로제 떡볶이 하다 장렬히 망했을 때 쓴 고춧가루 이번에 한번 써본다. 김치찌개에 맞을 거야. 아, 어려운걸? 그거 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을 안 했어야 돼. 라면을 찾으시죠 빨리. 소비를... 아예. 그러네요. 이게 뭐지? 아니야. 잠깐만. 좀 나를 믿어봐. 어, 그거 다진 거 맞아 마늘? 그게 다진 마늘이야? 응. 내가 최선을 다해 다진 건데 왜 그래? 과연 성공할 것인가? 아우, 안 그래도 준석 씨가 좀 비위가 약한데? 어이가. 저기서 헛구역질 한번 하면은 분위기 이상해지는 거거든. 가뜩이나 헛구역질을 잘 하시는 분인데. 섞어. 언제까지 계란찜만 만드실 건데요? 아, 난 금방 해. 빨리 하라고. 그다음에 여기 있잖아.
아, 또 중탕을 해야 되는구나. 오, 저거는 신기하다. 이게 진짜 된다고? 올리고 이제 볶음밥 딱 하는 거지. 일단 파 먼저 넣어야 돼. 어, 파 먼저. 너 맞나? 파는 많을수록 좋아. 파기름. 여기다 계란 넣어봐.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이거랑 섞어야 돼. 오, 나름 약간 요리 고수처럼 하는데. 어, 유학생활에서 혼자 살아본 경험이 있구나. 짜잔. 빨리 밥 먹자. 내 역작. 그래. 우와, 예쁘다. 오, 기대된다. 어,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오, 장한무지 성공했는데? 오. 밥 먹자. 와, 완전 궁금해. 먹자. 이건 뭐 실패할 수 없는. 맛있다. 어? 대망의 김치찌개. 괜찮지? 괜찮네. 오? 왜? 아니야, 아까 음수 내다 거기다가 미각을 잃은 거야. 그러니까. 간장을 넣었다고. 잘하네. 로제 떡볶이에서 훨씬 진화했다고. 오, 맛있다 이번 거. 대망의 계란찜 먹어보자. 따라라. 어? 의외로 잘 들어갔는데? 어? 완전 부드러워. 맛있겠다. 맛있네. 완전 애기 궁둥이 같은 거. 반숙난? 그게 매력인 것 같은데? 오늘 요리는 다 성공이다. 제가 저번에 첫 요리를 너무 장렬하게 실패해가지고 오늘 좀 걱정이 있었는데 의외로 약간 맛이 괜찮았어요. 괜찮은 걸 약간 뛰어넘어서 제 입맛에는 맛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뿌듯했고, 이게 요리하는 재미, 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걸 보면서 그런 재미를 좀 느꼈어요. 다른 것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